안녕하세요.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. 저는 지금 여수시 교동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설렁탕 진짜 맛집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거기 어디냐? 바로 여기입니다. 원조 서울깍두기. 이야, 딱 포스 보이시죠? 가게 외관부터가 진짜 맛집 포스가 장난 아닌데 여기 4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서울깍두기라 하니까 약간 이게 뭐 프랜차이즈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기랑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40년 전통을 이어온 그런 맛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수분들은 여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고요. 또 여수에서 유일하게 서울식 설렁탕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설렁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족탕, 도가니탕, 사골 삼계탕 이런 다양한 보양탕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?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40년 전통을 이어왔는지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아, 여러분, 40년 전통의 지금 설렁탕, 도가니탕, 갈비탕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. 저 여기 들어오자마자 약간 폭행당했습니다. 일단은 이 냄새로 코를 한 대 말았어요. 와, 이 식욕이 막 너무 올라가는 그런 이 냄새 진짜 죽인다. 진짜 진국인 느낌이 나요. 근데 일단은 깍두기 좀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세팅을 좀 해놓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여기가 서울 깍두기잖아요. 제가 깍두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깍두기. 우리 깍두기부터. 와, 깍두기 너무 맛있다. 이번에는 설렁탕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먼저. 아, 진국이다, 진국. 아, 간은 본인이 알맞게 하면 되거든요? 이게 또 사장님이 그냥 시중에 파는 소금이 아니라 직접 구워서 만든 소금이시래요. 소금, 직접 구운 소금 넣고 후추 한번 톡 털고. 아, 너무 진국이다. 이게 여수에서 또 유일하게 서울식 그 설렁탕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골과 양지를 베이스로 한 구수한 국물이 이제 특징이죠. 서울식 설렁탕이. 그게 또 여수에서는 또 유일하게 여기서만 4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. 무한 루프에 갇힐 뻔했어요. 설렁탕 먹고 깍두기 먹고 깍두기 기운이 남았을 때 설렁탕 한 입 더 먹고 설렁탕 기운이 남았을 때 깍두기 하나 더 먹고 보면 알죠? 이게 뭔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? 완전 무한대로 쭉쭉 들어갈 수 있죠. 아, 근데 아,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. 여기 깍두기도 그렇고 여기 탕들도 그렇고 다 MSG나 이런 다른 인위적인 걸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자연적인 거로만 맛을 내셨대요. 와, 근데 장난 아닙니다. 이번에는 도가니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도가니탕, 와. 아, 와. 아,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들어간 이제 재료가 다르니까 맛이 좀 다르거든요. 사장님이 직접 구운 소금 넣고.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은 사장님이 오랜만에 만난 제 고모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좋네요. 되게 친절하십니다. 어, 좋다. 와, 이 도가니탕. 이야.
실한 고보소, 소금을 살짝 찍어서. 와, 소고기가 진짜 엄청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, 아 진짜 푹 구워졌다, 푹 구워졌어. 이번에는 양념 간장에 찍어서. 아, 그렇죠. 이 전용 소스가 또 있죠. 국물이 하나같이 다 진국입니다. 근데 보기엔 비슷한데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르니까 딱 먹었을 때 향기가 달라요. 이번에는 갈비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와 이거 당면이 또 그 특이하게 달걀이 들어가 있어요. 오, 이것도 다른 데서 흔히 먹어보지 못한 그런 갈비탕 느낌인데. 오, 갈비탕 또 달라. 와, 맛있다. 갈비탕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메뉴판 보면은 뭐 도가니 수육, 꼬리 수육, 우족탕, 꼬리곰탕, 도가니탕, 사골 삼겹탕, 양지탕, 뭐 설렁탕, 곰탕,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보양식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럿이 와도 서로 입맛을 해치지 않고 서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되게 메뉴가 다양합니다. 고기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보기만 해도 잘 삶아진 느낌인데. 살 발라진 거 보이시죠? 와, 갈비탕 장난 없습니다. 고기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국물이 진하고 또 달걀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는 깊은 맛이 나요. 또 풍부한 맛이 나요. 오. 네, 여러분 제가 지금 설렁탕, 도가니탕, 갈비탕을 맛봤는데 이거 다른 건 안 먹어봐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. 여기 기본 베이스가 잘 돼 있다. 그리고 김치나 이 탕에도 MSG나 이런 인위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안에서 나오는 거를 딱 우러내가지고 그 깊은 맛이 있거든요. 이게 40년 전통인데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40년 전통의 노하우가 이제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그 깊이가 다릅니다. 그리고 원조 서울 깍두기라고 하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는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. 근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막 그런 제의도 많이 받으셨대요.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다 수락하지 않고 그냥 어디 이 맛을 위한 고집으로 홀로 여기서 40년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. 한전에서 40년을 이어온 전통이면은 먹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또 여수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식 설렁탕 스타일인데 사골이랑 양지로 베이스로 한 구수한 국물. 근데 서울에서도 요 정도 설렁탕 찾기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진한 설렁탕 장난 없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아침 8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은 전날 술 드시고 속이 괴롭다 여기서 속풀이 하시면 되고, 아니면 도착했다 든든하게 여행을 여기서 설렁탕 먹고 시작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백견이 불혈식입니다. 여수 오면은 여 교동에 있는 원주 서울 깍두기 오셔가지고 진짜 진한 국물로 고향하십시오.